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리스 만들기 함께 배워볼까요?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기에 앞서 간단한 준비물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동그란 틀과 장식품, 노끈과 전지 가이면 준비 끝입니다. 리스가 보통 이제 문 앞에 거는 이 동그란 형태를 리스라고 부르는데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인생이나 영원한 사랑을 뜻하기도 해요. 그 웰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 앞에 걸어놓죠. 사람을 환영하는 의미. 이렇게 마디마디 좀 얇은 가지별로 잘라서 준비해주시면 이 리스의 방향 반대로 감겨있는 틀이 있는데 거기다 끼워요. 리스 틀 사이사이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소나무 가지를 개인 취향에 맞게 꽂아주면 되는데요. 나뭇가지 사이에 낙산홍으로 포인트를 주면 이야,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얘는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웠는데 얘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럴 때는 가운데 놓치고 나중에 캔들을 중간에 놓으셔도 돼요. 센터피스처럼. 마지막으로 정성스레 만든 리스에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달아주면 끝! 누구나 손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공들여 만든 리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나시면 얘가 살아있는 가지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점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마르거든요. 그래서 리스를 만들었을 때 그냥 한 방향으로만 걸어놓으시면 이게 중력 때문에 다 모양이 밑으로 쳐져요. 돌려가다가 이렇게 좀 눕혀놨다가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서 말리시면 나만의 리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습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겨울철에는 대부분 실내가 건조해서 괜찮긴 한데 가끔 실내의 온도가 너무 습도가 높다 싶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꿔서 건조한 곳에서 좀 드라이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3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개성 있는 나만의 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0분이면 완성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크리스마스. 리스와 함께 집안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해줄 테이블 세팅도 알아봅시다. 집에서 테이블 세팅 하실 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런 린넨이 있으면 같이 밑에 깔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겨울이라고 꼭 린넨 안 쓸 필요는 없거든요. 빨간색이 들어간 게 있으면 더 좋겠죠. 집에 있는 이제 촛대나 식물들을 총동원해서 테이블 장식을 하실 수 있어요. 홀케이크 쓰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작은 거를 높낮이를 다르게 놓으셔도 테이블에 리듬감을 줘서 좀 재미있는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집에서 실내에서 되게 많이 키우시는 식물이죠. 틸란드시아. 얘네들을 그냥 이런 화병에다가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화병을 놓아 테이블에 싱그러움을 더해주고요. 이제 오너먼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나스라서 이런 게 같이 들어가면 좀 파티 분위기를 더 많이 내줘요. 조명 장식을 놓아 화려함도 놓치지 않습니다. 리스를 가운데다 넣으시고요. 초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스를 만들고 남은 초록 소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중간중간에 같이 깔아주시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많이 나요. 이렇게 집에 있는 소품들만으로도 외국의 크리스마스 마켓 못지않게 집안에서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을 초대해 함께 연말 파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